천태만상이라는 돌 조각으로 그 작품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작품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사람들은 코로나라니까 서로 접촉은 안 하고 작품하는 사람들은 더 치명타로 다가섰던 거죠. 또 작가로서 또 이러한 상태에서 좀 고집스럽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집에는 이제 돌담이 이제 많이 이제 쌓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돌을 하나 골라서 조각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인물을 하는데 시대적 배경으로 봤었을 때 좀 웃는 얼굴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활짝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그 작품을 보고 힐링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몇 작품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한 거죠. 작품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또 주변에 오신 분들도 이거 아주 재미있다. 첫 번에는 천년의 미소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목표는 뭐였었냐면 108개의 목표를 뒀어요. 108개를 하려고 하면 뭐 108번뇌라고도 있겠지만은 108개를 한다는 거는 이게 그때 당시로는 아주 막연하고 먼 길이었었어요. 108개를 도달했는데 저 시청에 계신 분이 한 번은 이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진짜 재미있는데 그 천태만상 천년의 미소가 어떻겠느냐. 차라리 천태만상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렇게 그 이제 제안을 했어요 나한테. 나도 또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천태만상이라는 게 재미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천태만상 천년의 미소 후렴으로 당신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와중에 지금 이 코로나는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인종의 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색 또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돌도 그 색깔을 섞어서 작품을 하면 다양성과 웃는 모습의 표현이 아주 다양해질 수가 있다. 웃는 모습들이 즐겁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저한테는 가장 기회로 다가선 거죠. 여기는 수안보라는 좀 침체 위기에 있는 관광지예요. 이걸 내가 잘 만들어서 또 작가로서의 또 발전한 모습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면 수안보에 조금은 기여 뭐 할 수 있지 않나. 이 대상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기억에 조금이라도 남지 않을까. 수안보가 조금씩 좀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관광지는 서로가 서로를 협조하고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로서 해야 될 일, 천 개의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500난상을 생각을 해갖고 이제 500개 채울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500개가 넘으면서는 이제 천상의 미소, 천년의 미소를 천상의 미소로 바꾸려고 했던 거야. 천 개의 얼굴상을 가진 미소. 첫 번에는 작품이 좀 작다가 작품 이제 스케일이 조금 더 커졌다가 이제 뭐 대작도 있다가 이제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이제 로드길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시설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앞으로 좀 더 해서 뭐 내 회화적인 작품서부터 조각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을 집에서 이제 공유하고 단 몇 분이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